그런데 그날 저녁 생모에게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윤주양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따님분한테서 연락이 왔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 윤주가 연락한 게 아니고요. 네. 윤주 병원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제 전화번호 알려줬대요, 윤주가요. 네.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일단 이동하시죠. 드디어 윤주양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걸까? 제작진은 생모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사람이군요. 여기 팬이군요. 여기 근방에서 보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보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제보자. 아무도 없는데요? 혹시 잘못 걸려 전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윤주 있는데 안 가 그랬어요. 분명해요. 잘못 걸린 거 아니고. 그때 한 남자가 제작진의 차로 뛰어듭니다. 누구세요? 연락 주신 분 맞죠? 맞아요? 우리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약속 장소에 나오기가 두려웠다는 남자. 그는 이혼 소송 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그곳에서 윤주양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 퇴원하는데 따님이 치료만 받다 가면서 원래 죽더라고. 윤주양은 생모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병원에 계신 거예요? 인천에 있는 병원이요. 남자가 말한 곳은 양어머니가 의문의 남자에게 돈을 건넸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거기 처장이 본부장이라 다른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사람 몇 년씩 떡피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막 별명이 뭔지 알아? 이? 네. 굳지도 따지도 않고 입원시켜준다 그래서. 취재 도중 위성업체 관계자가 말했던 불법 강제 입원 브로커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매일 강제 입원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남자. 그는 한시라도 빨리 윤주양을 퇴원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